안녕하세요. 청철어람 수묵화의 신영훈입니다. 자, 드디어 수묵화 중국과정인데요. 이제 기초적인 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최상위 과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제 심화 과정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2주차 강의는 인물화, 화해화, 영모화, 어해화, 그다음에 풍속화 등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성철어람 수묵화 중국 강의.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2, 3주차에는 수묵으로 그리는 인물화 시간으로 인물의 다양한 포즈나 표정 등을 통해서 인물화를 그리는 방법과 웃주름이나 소품 등을 수묵으로 표현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4, 5주차에는 화해화를 그리는 시간으로 다양한 수묵화 기법을 이용해서 해바라기나 카네이션, 아이리스, 수선화, 들국화, 백합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그려보면서 꽃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을 해봅니다. 6, 7주차 강의에서는 어해화를 그리는 시간인데, 어해화는 물에서 사는 동물을 그린 그림으로 금붕어나 잉어 등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들과 새우와 개 등의 각각류 표현 방법을 공부합니다. 8주차 강의는 풍속화를 모사하는 시간으로 조선시대 신윤복과 김홍도 등의 유명 작품을 주제로 그들의 먹성과 형태 표현을 이해하여 모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9에서 12주차까지는 영모화를 그립니다. 영모화로 우리가 그리게 될 동물은 12지신에 속해 있는 동물들로 각각의 동물 특유의 몸통 표현이나 털 표현, 자세나 근육의 모양 등을 관찰해서 동물마다의 어울리는 표현법을 찾아서 응용하여 그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철어람 수묵화 중급 강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묵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필을 막 익히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는 강의. 다양한 주제를 그리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